fellow Singaporeans and residents. I'm speaking to you again to give you an update on the COVID-19 situation. Go out only for essential needs. Otherwise, please stay at home. Even when exercising outside, do so only by yourself. Extend the circuit breaker for 4 more weeks beyond the 4th of May. In other words, until the 1st of June. 안녕하세요. 싱가포르 테니스 라이프 아미르 TV 아미르입니다. 제가 지금 테니스를 못 친 지 한 달이 됐죠. 그런데 이 서킷 브레이커가 연장이 된대요. 아주 6월 1일까지 연장을 한다는 소식이 들려와서 모두 멘붕에 빠졌습니다. 한 달 동안 제가 버티기 한 거는 뭐 스텝 연습 좀 하고 빈 스윙도 좀 하고 남편이랑 관리도 좀 하고 복습하면서 아 이제 끝나면 코트에 달려가서 해야겠다 라고 했지만 한 달을 더 연장을 해서 6월 1일에나 서킷 브레이커가 끝난다고 하고요. 다른 나라는 지금 어떤가요? 제가 다른 나라는 잘 모르겠는데 한번 댓글에 달아주세요. 지금 뭐 코트장이 운영되고 있는지 아니면 저희처럼 완전히 계속 시설 폐쇄가 돼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신지 잘 모르겠는데 점차적으로 리스트릭션이 풀릴 테고 바로 아마 전부 다 개방 그게 아닐 거다 뭐 그런 말이 있어요. 근데 저도 되게 동의하거든요. 그래서 6월 1일날 서킷 브레이커가 끝나도 코트로 갈 수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. 네, 구독자님들, 시청하시는 분들 모두 모두 건강하시고요. 저는 앞으로 뭐 집에서 뭘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걸 한 번씩 소식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건강하세요.